안녕하세요, 권기담입니다.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, 여행을 가거나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죠? 바로 맛집입니다. 아, 물론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는 경우, 뭐 돈이 아까운 경우도 있죠. 개인적으로 인스타 맛집들이 좀 그러더라고요. 여튼 여행 가서 맛집 찾을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잖아요. 그렇다고 휴가를 무한정 갈 수도 없고,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, 그래서 제가 여행 가서 하루 6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루 6끼 먹으면 웬만큼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을까요? 자세한 제품 추천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여행 가서 하루 6끼 먹는 방법, 준비하실 것은 딱 4가지입니다. 소화효소, 녹차카테킨, 비타민C, 그리고 타이레놀. 먼저 소화효소, 이름 그대로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무리한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밥 먹은 지 2시간 정도면 배가 고픈 정도? 이 소화효소가요, 살짝 변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효과가 좋아서, 보통은 제가 체하셨거나 음식을 드시다가 혹은 드시고 나서 뭔가 좀 느낌이 쎄할 때 드시면 좋다고 추천드리는데요, 여행 가셨을 때는 그냥 매 끼 드세요. 소화 엄청 잘 돼서 하루에 6끼 먹을 수 있습니다. 사실 그동안 제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제가 효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. 효소는 생명체가 아니고 효모나 유산균 혹은 곰팡이균 같은 균들이 내뱉은 부산물, 즉 침 같은 분비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효소란 존재하지 않는다. 효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도 미흡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먹고 살이 빠진다, 붓기가 빠졌다, 해독에 좋다는 SNS 후기들은 다 거짓말이라서 사 먹을 필요가 없다. 연예인 몸에는 효소 먹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에 반해서 해외 직구 소화효소 제품들은 강추드렸죠? 이번 여름휴가 때 소화효소 제품으로 하루 6끼 도전해보시고요. 섭취 방법은 해외 직구 효소 제품 기준으로 밥 먹고 한두 알 드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녹차카테킨. 자, 녹차카테킨은 제가 단골로 추천드리는 성분이죠.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체지방 감소에 좋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고 또 여드름이나 탈모 그리고 당뇨에도 괜찮거든요. 그런데 이번 시간에 녹차카테킨을 다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칼로리 커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입니다. 여행 가서 하루 6끼 먹어도요, 이 녹차카테킨을 드시면 살 안 찌고요. 이게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괜찮아서요, 앞서 말씀드린 소화효소와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섭취 방법은 여행 가셔서 순수 녹차카테킨 기준으로 250에서 300mg을 하루 3번 드시는 건데, 이 녹차카테킨은 고함량으로 섭취했을 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죠.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고요. 국내 제품은 식약처 기준이 엄격해서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, 간에 무리를 준다고 칩시다. 그런데 그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 일이고, 여행 가서 며칠 동안 하루에 3번씩 먹는다고 간에 바로 무리를 주고 독성을 띠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.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.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타이레놀이 더 중요해서 비타민C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여행 가서 신나게 놀면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커피 드시면서 카페인 충전하시죠? 그러지 마시고 여행 가셔서 하루 3-4번 비타민C 1000mg 알약을 한 알씩 드시면요, 여행 기간 내내 피로감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.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을 수 있겠죠?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 안에서 소화가 될 때 고기류 같은 것들은 독소가 나오잖아요. 그런 독소들을 비타민C가 잡아주기도 해서요, 여행 기간 동안 비타민C를 드시면 이래저래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비타민C 드실 때 고함량 비타민B 제품을 같이 드시면 피로 회복에는 훨씬 좋아요. 자,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는 바로 타이레놀입니다. 갑자기 웬 타이레놀이냐 하실 텐데,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디플타 기억하시나요? 비타민C 플러스 타이레놀. 언제 먹으면 좋다고 했죠? 몸이 좀 으슬으슬하거나 약간의 오한이 있을 때, 뭐 몸살 기운이 있을 때, 즉 몸이 안 좋을 때, 병원 가기엔 애매하고 약국 가기도 귀찮을 때 드시면 좋다고 했죠? 여행 가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? 바로 몸이 아픈 것입니다. 제가 신혼여행을 9박 10일 동안 갔는데 첫 이틀은 와이프가 아프고 그 다음 이틀은 제가 아팠어요. 그래서 첫 4일을 따로 놀았어요.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는 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. 지난 영상에서 섭취 방법은 비타민C 1000에서 2000mg과 함께 타이레놀을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, 이거 낮에 드셔도 효과가 좋습니다. 열이 나지 않더라도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시면 여행 가셔서 비플타 꼭 드셔보시고요, 아프지 않더라도 컨디션이 매우 좋더라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타이레놀 하나 드시면요, 잠을 평소보다 더 푹 잘 수 있어서 여행 기간 동안 이용해 보실 만한 팁이 되겠습니다. 단 술 드셨을 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권기남.com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. 요즘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.
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경기담이었습니다.